자, 582번입니다. x값의 범위가 이번에 완전 주어져 버렸어요. x값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문제랑은 좀 다른 부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 나왔고요. 치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드니까 여러분들 무슨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된다. 합성합시다. 그러면 치환을 우선 일단 합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됐어요. 자, 이걸 치환했는데 t와 xy 관계 t와 xy 관계부터 우선 살펴보자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럼 함수로 파악해서 본다면 x-2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꼭지점 접해가 얼마? 2,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여기서 어떻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습관처럼 t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이번에 x값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적용시켜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t는 어떻게? x는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1은 여기가 될 것이고요. 4는 조금 떨어진 여기가 될 것이고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t와 xy 관계에서도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라는 것이 될 것이고 그때의 t값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이때의 최소값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고요. 이때의 최대값은 x가 4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4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4 마이너스 2니까 2, 2의 제곱이니까 4, 4 마이너스 1이니까 3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해야지. 아, x가 이런 범위일 때 t의 범위는 어떻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습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얘를 가지고 풀어야 되겠지. 자, 앞으로 보도록 합시다. y는 y와 ty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y와 ty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y는 t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 나올 것이고요. y는 t 마이너스 2에 대한 전체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맞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가 꼭지점 잡혀 2,1이 될 것이다. 자, 적용을 시켜야 되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왜? 얘는 지금 어디까지나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y와 ty 관계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이건 x와 y와의 관계를 살펴 y와의 관계를 살펴보라는 얘기니까 t값 대신에 뭐 이 범위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지. 그럼 t는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될 것이고 3은 어떻게 될까? 바로 여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자라는 얘기니까 맞죠?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이때의 최소값은 꼭지점이 y좌표가 되니까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이때가 최대값 갖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 대해 제곱하니까 9, 9 플러스 1이니까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되겠죠?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반복해서 보도록 하세요. 합성함수는 어려워요. 근데 치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앞에서 해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추가적인 설명은 수업 시간에 또 해주도록 할게요.